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참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꼬여있는 일들이 풀어지는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방이 깜깜해질 때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남자분들은 술을 의지하죠.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가상세계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에 붙어있는다든지 그 기계를 통해서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에서 본인이 좌지우지함으로 그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거짓된 현실로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술과 게임 같은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해버리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되죠. 예. 참 어렵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해서 그렇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렇고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당신 탓이라고 화살을 쏴대니 이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어떨까요? 부모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알지를 못합니다. 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애써서 살아도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이런 패배주의 인생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좋은 것을 쥐면 그만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왕창 벌어서라도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벌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는 길인지 따져볼 생각조차 없습니다. 세상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지 알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한탕주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손에 뭐라도 확실히 많이 잡는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없는지 우리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바름이 뭔지 도덕성이 뭔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줄 거야.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거야 생각을 하고 몸만 앉아서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형통한 인생이 되는지요? 복된 인생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방황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좋은 것이 있을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절망과 방황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새 힘을 얻는가 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굉장한 활력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고 또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고단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샘솟는 힘이 솟아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몸만 앉아서 왔다 갔다 그냥 앉아서 반쯤 졸다가 그 찬양할 때는 정신이 번쩍 들고 또 누가 뭐 다른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반은 자고 반은 졸다가 괴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절대자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데 어째 우리에게는 새 힘이 안 나타날까요? 자꾸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자꾸만 예, 좌절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스스로 좌절하는 길로 내려가고요. 한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을 때까지 원없이 한숨 쉬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끝까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는데 왜 새 힘을 얻지 못할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그럴까? 과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줄 수 있을까? 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이 성경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 힘이 솟아나야 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잔에 예, 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왜 풀어지지 않을까? 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한탄하고 더 이상 한탄할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모여서 한탄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을 찾고 새 힘을 얻습니까?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길을 찾다 찾을 수 없을 때 땅바닥을 치며 죽게 돌아오는 적은 없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칼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드디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제 초대교회를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삼게 된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무엇을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붙잡히면 다 사형이잖아요.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베드로 제발 살려서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사형 전날 헤롯 앞에 나가서 심판받기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차여진 이 쇠고랑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가 이제 감옥문을 나와가지고 모두가 기도하는 그 기도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예,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가 나가서 문을 채 열기도 전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얼마나 기쁜지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아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고.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 살아 돌아오게. 자기네들이 기도는 해요. 왜 기도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쩌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모든 것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는 어린 아이, 여자 아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이게 뭡니까? 믿지 않죠. 기도해놓고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알아요. 근데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건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한번 감옥에 끌려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눈에 비일비재하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이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선입관이죠. 선입견이죠. 야고보도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근데 어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어른들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살아오면서 생긴 경험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버려요.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해도 구하 주실 때도 있고 안 찾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이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야.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돼? 하고 주세요 해놓고는 안 주실 거야.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의 경험과 선입견으로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다 하고는 사람들에게 막 가서 기쁨을 전했는데 너 미쳤니? 자, 너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 여자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힘써 말아. 확신이 넘치는 거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도 힘써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지 않을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암송대회 나서 1등까지 하면서도 1등 하신 분을 지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암송하면서도 돌아가서는 그 말씀은 나한테 적용될 리가 없어. 왜냐면은 나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흔적과 나의 지식과 세상 지식에 비추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믿습니까? 이 여자 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살아온 생활의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머리 굴리지 않죠? 단순하게 받아들이죠?
기면 기야. 아니면 아니고. 말하는 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게 순진함, 순수함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예, 성경에는 주 여호와를 악망,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어려운 일 있습니까? 좌절하십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낭패입니까? 정말 살 힘이 없습니까? 자, 누구를 악망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읽기는 하고 알기는 하지만 우리는 믿지는 않기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는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해요. 왜 불안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고 우리 모든 길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말씀은 말씀하시는데도 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놔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성경은 읽기는 읽고 알기는 알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선입견으로 말씀을 재해석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내 마음대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뭐 그럴까? 아니야 도대체 그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차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천지 만물은 얼마나 이 우주가 넓습니까?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우리는 조그만 지구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지구도 우리는 다 가봤습니까? 예, 조그만 지구도 다 가보지 못하고 중국의 저기 심양, 예, 하얼빈, 예, 그 도시에서 지금 우리 겨우 서울로 왔어요. 그 넓은 지구에 요만한 데 있는데 지구도 다 몰라요. 근데 이 우주가 지구와 같이 이런 동그란 예, 천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식에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참 이사야 40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야단을 쳐요. 어떻게 너희 일이 내 앞에서 숨겨졌느냐. 이 말은 너희 모든 일을 내가 안다. 반어법이죠. 너희 모든 길을 내가 지도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 영원한 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슴을 알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길과 나의 행위를 아시며 나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거기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천 년 전에는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수천 년 전에 지구가 네모난다고 생각하는데 수천 년 전에 지구가 네모나게 존재했을까요? 동그랗게 존재했을까요? 동그랗죠? 근데 수천 년 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틀렸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때 지구가 둥글다 하는 사람 뭐라 했어요? 미쳤다고. 정신이 돌았다고. 돌로 쳐 죽이다고. 진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갔어요. 자, 지구가 네모가 나면은요, 배 타고 바다를 가면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사라지죠. 근데 이 사람이 끝없이 가서 어떤 섬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대륙에 도착, 그것이 지금 미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그 신대륙을.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가고 그 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가 네모남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것을 통해서 지구가 둥근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또 인공위성 하나로 그냥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면서 우리 보여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전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상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정말 나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행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얼마 살지 않아서 갖고 있지도 않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하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우리 모르는 것 너무 많잖아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묻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을 것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는 굉장히 이렇게 막 뾰족한 데 이런 데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시켜서 그렇습니까? 독수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멀리 봐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 눈이 멀리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빤다. 이것이 내 명령을 따름이냐 묻습니다. 그런 우주 만물의 섭리에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놀랍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바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무한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 여기에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이 날개가 1m 20 정도 되고 예, 몸무게 10kg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비상할 때 이 키로가 70-80 정도 된대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로 독수리가 막 움직여요. 이런 독수리의 대단한 힘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매일매일 넘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무한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앞에는 교구장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매일매일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 거 조금 힘들고 매일 듣는 성경 말씀 내가 좀 다 아는 거고 하나님 내가 조금 신앙생활 쉬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말씀하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달려가요.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미친 듯이 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집중하여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에는 집중하는 마음에는 경외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비천한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 끝까지 손을 쥐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되 자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승리의 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예,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우리 주님 앞에 바울처럼 집중하여 달려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오늘도 넘쳐나서 우리의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